우리 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리야 놀자에서는 제주 소리 3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들 이끌어 주실 선생님이시죠. 경기 소리 엔터테이너 실력파 소리꾼 이미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미리입니다. 네. 네. 추위를 뚫고 오셨어요, 선생님. 네. 아, 그런데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세요. 평소보다 뭔가 밝아 보이는 표정이신데 피부톤 좀 밝아졌죠. 그런가요? 옷이 제가 파랑색이 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오늘도 입고 와봤더니 눈썰미가 무척 좋으시네요. 네. 뭔가 밝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주도 민요를 한다고 하니까 또 옷도 좀 바다 느낌으로 좀 입고 왔습니다. 바다 느낌 그런 뜻이 네. 있었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늘 선생님 서재 소리 배우잖아요. 네. 요거 만만치 않죠. 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이 소리를 가지고 오면서 와,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의문 반? 네. 기대 반. 네. 설렘 반으로 왔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 네. 불안한데. 기대보다는 다른 게 더 커 보이긴 하나. 어쨌든 그만큼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도전한 사람에게 또 그 영광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복할 수 있는 그 기회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소리 준비하면 가사가 그래도 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은 가사가 딱 석 줄이네요. 세 줄. 이거 가지고도 분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만큼 식임새가 많다. 아, 보면은 후렴이 앙 양 어허요 이거 어디에서 애교를 띄우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읽어 담백하게 읽어 주셔야죠. 아양 어양 어허요 어허 이렇게 왜 이러시지? 후렴이 이런데 네. 이렇게 된다는 건 엄청 이제 어려울 그러니까요.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난이도를 잠시 후에 한번 네.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그 난이도를 함께 즐겨 주실 두 분. 영국 배우 김예림 씨, 김보니 씨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주 소리 3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네. 1, 2탄은 그래도 비교적 할만했죠.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네. 오늘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네, 기대해 주시고.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예림 씨가 네. 머리가 뭔가 달라졌어요. 아, 머리를 땄어요. 오. 아. 그러게요. 유행은 지났지만 기분 전환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다시 유행인가 제가 뭐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왜? 예전에 90년대 때 많이 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H.O.T. 시절에 응답하라 때. 그렇죠. 네. 제가 좀 느려요. 20년, 30년이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아, 근데 잘 어울리시네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 네. 네. 또 소리 배울 때는 머리를 따야죠. 네.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한 가닥에 됐건 뒤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던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네. 따셨구나. 현대판. 아, 네. 심청이. 아, 또 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서우재 소리 이제 배워 나가니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배워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선생님 먼저 음악을 좀 듣고 와야겠죠. 네네. 네. 네, 음악 듣고 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덩덕궁 플레이어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음악은요 앵디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서우재 소리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이미리 선생님이 함께 동인했었던 앵비의 소리, 서우재 소리 듣고 왔고요. 네. 저희끼리는 이 음악 나가는 동안 이미리를 찾아라. 네. 한판 게임을 좀 벌였습니다. 이게 네. 네. 언제 녹음한 음원입니까? 이게 한 4-5년 된 것 같아요. 네. 4년? 3년? 근데 사실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 목소리 네. 물론 다 각기 색이 다른데 네. 또 구별하기에는 대중들은 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예림 씨가 예리해요. 듣자마자 어 이게 선생님이다. 맞아요. 단번에 맞췄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야 선생님 소리가 제일 좋던가요? 네. 다 좋으신데 네. 선생님 목소리를 이제 귀 구려서 열심히 들었었기 때문에. 오. 선생님의 소리에 딱 어떤 특징이 있길래 딱 아셨어요? 되게 청아하고 오, 시원해요. 시원하고 시원하다. 맑고. 다른 분들은 답답하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유독. 네. 아니 그나저나 본인 씨 갑자기 머리를 따셨어요? 아 아니 이거 잠시 노래 듣는 동안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머리를 따왔습니다. 네. 상아 씨가 우리 소리 별로 머리 따야죠. 우리도 따야죠. 그만해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서우제 소리 네. 이게 뭐 언제 부르는 민요였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우제 소리는요. 네. 원래 제주도 무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무서워. 네. 오. 근데 이제 해녀들이 많이 불리게 되면서 제주도 토속 민요로 자리를 잡았고요. 무가로도 쓰이고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노동요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나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면서 춤을 추면서 부릴 때는 또 유희요로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창구타령이랑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무속 음악도 있고 이제 네. 민요화된 것도 있고. 그렇죠. 창구타령 노래가락 이런 거랑 맥을 그, 같이 하네요. 그렇죠. 그 무가에서 통성민요가 된 케이스잖아요. 전문 소리꾼에 네. 의해서. 그렇죠. 근데 노동요 이자 유희요 그렇죠. 게다가 또 무가에서도 활용됐을 만큼 굉장히 네. 쓰임이 많았던 아주 전통 깊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 이미리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배워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어려우니까 조금씩 받아볼게요. 네. 네. 아, 이양. 선생님 반씩은 안 될까요? 아 이게 자막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멘붕이 돼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R&B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R&B다. 요거는 R&B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요거는 선생님 한 3등분 더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럼요. 네. 지금 어려우시니까 세모를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네. 아, 네. 아 세모 두 개 그리면서 아가 끝나는 거예요. 네. 아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아 시작. 아 이양 시작. 아이양. 그렇죠. 아양 떨 때처럼. 아양. 아이양 시작. 아이양. 아이양. 아양. 그렇죠. 근데 아랑 양 넘어가기 전에 뭐가 숨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양. 뭐가 숨어 있었을까요? 식임새. 다시 한번. 아, 이, 양. 아, 이. 이. 이, 그렇죠. 아랑 양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가. 안 들렸죠. 솔직히 안 들렸죠. 네. 자, 안 들렸답니다, 선생님. 안 들린대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네. 모르면서 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모르는 건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네. 모른답니다. 다시 한 번. 예. 아, 이, 양. 지금 화나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약간 답답하거나 짜증내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네. 바다가 지금 근데 격하게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일이 곧 일을 것 같은 느낌. 제. 한번 해볼까요? 아이양 시작. 아, 아이양. 다시 한번 시작. 아, 아이양. 자, 예림 씨 먼저 시작. 아이양. 오, 100점. 100점 아닙니까, 선생님? 저 약간 놀랬어요. 네. 이럴 수가? 자 기대가 됩니다. 기대죠. 보니 씨 긴장하지 말고 내가 본이다. 내가 미녀의 본이다. 예? 제발 틀려주세요. 자 갑니다. 아야. 오 나쁘지 않았어요. 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예. 나이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자 뒤에 부분 할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기억만 해주세요. 아야. 어이양 어이양 시작
하는 거예요. 자, 뒤에까지 배웠는데 앞에 거 다시 기억 안 나죠? 네. 네. 신기합니다, 요게. 다시 한번. 사실 짱낸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넓은 아량 부탁드리고요. 자, 너무 잘 따라 네. 하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따라 부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네. 아 시작. 아 이양. 아 이양. 어 이양 시작. 어 다시 한번 네. 아 시작 아 이양 아 이양 어 이양 어 이양 예림 씨 시작 옆으로 갈 때 어양 시작 어양 그렇죠 혼이 씨 시작 어양 그렇죠 아니 길은 가고 있어요 그림은, 네. 어 아주 잘 맞추셨어요 예 네, 그림은 잘 그리셨어요 혼내기도 뭐 하겠다 말이에요 칭찬하기도 뭐 하고 혼내기도 뭐 하겠다 하고 그리고 약간 온 몸으로 소리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너무 좋아요. 아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자 세모 또 그려가시면서 어이요 어이요 잘 기억하세요. 네. 좀 길게 갑니다. 네네네. 아이양 시작. 아 예림 씨 시작 아아아아 모르겠어요. 자 보니 씨 시작 아아야 우리 아이의 옹알이를 지금 듣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구렁이 담론들. 네. 네. 아 근데 지금 타고 넘어가기. 세네 번 받고 바로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불가능해요. 네. 네.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어쨌든 큰 맥을 갖고 가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일단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입도 못 대는 사람들이 무척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입을 떼시고 네. 또 이렇게 소리를 잘 그려주셔서 네네. 제가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네. 정말 두 분이 잘 해주시네요. 네, 네, 네. 아 역시 넓으시네요. 선생님. 마음이 굉장히 넓으시고. 그렇습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길게 갈게요. 아, 이양 시작. 아. 어떠세요? 조금 아시겠죠? 네, 조금.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한 번 더 아 이양 아 이양 어 이양 어 이요 어 이양 어 이요 후렴을 쭉 해볼게요. 네. 아 이양 어 이양 어 이요 시작. 아 이양 어 이양 어 이요 한 번 더. 아 Oh!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야 어야어요. 자 이제 두 분만 해볼게요. 시작. 다섯 번 열 번 배워서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예요. 진짜 아니, 저희가 잘한 진짜 겁니다. 뭐 이렇게 베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소리 이 정도 받았으면 그쵸.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김봉영 씨 그 몇 개월 배워서 소리 입도 못 댔어요. 지금이야 김봉영이지. 진짜 왜 기침을 해요? 괜히 연약해 보이려고. 자 인정하고요. 한번 이 음악을 또 듣고 와서 네.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야 진짜 예상대로 지금까지 후렴구밖에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매기는 소리 아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고성욱의 소리로 서우재 소리 듣고 돌아올게요. 고성옥의 소리로 서우재 소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선생님 서우재의 뜻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뭔가요? 서우재. 사실 서우재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리랑이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네. 그냥 추정과 설이 여러 가지 있을 뿐인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 매력적이지만 또 난이도가 있는 소리를 나가다 보니까 우리 예림 씨와 보니 씨의 학구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우, 거의 뭐 하버드급이죠. 예,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 음악 나오는 동안 편안하게 쉬면서 네.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는데 네. 계속 선생님 여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라는. 난이 났습니다 지금. 학구열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네. 자 계속 불을 활활 태워볼게요 선생님. 네. 매기는 소리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봐야겠죠. 네. 예. 나가볼까요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세모를 그려주시고요. 네. 칠성판을 시작. 칠성판을. 예림 씨 눈이 갑자기 크, 원래 크셨던 눈이 더 이렇게 커져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엄청 커져요. 네. 예. 자 배, 배꼽 아래 단전에다가 힘 꽉 주시고요. 네. 칠성판을 시작. 칠성판을. 칠성판을 시작. 칠성판을. 판이 칠성 성이랑 판이랑 같은 의미예요. 칠성판을 시작. 칠성판을. 그렇죠. 성에서 판 앞으로 나가주기만 하면 돼요. 칠성판을. 판을 시작. 칠성판을. 그렇죠. 앞으로 같이 나가주다가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칠성판을 시작. 칠성판을. 그렇죠. 등에 지고. 등에 지고. 등에 지고. 등에 지고. 그렇죠. 혼백상을 시작. 혼백상을. 상은 또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네. 혼백상을 시작.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머리에 잉어. 머리에 잉어. 머리에 잉어. 그렇죠. 제가 첫 시간에 경기 소리 우리 제주도 민요는 이응 발음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아양 어영 어허요 다 이응이 많이 붙었잖아요. 네. 이응은 코로 잘 물어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받도록 할게요. 칠성판을 시작. 칠성판을. 예림 씨 시작. 칠성판을. 그렇죠. 본인 씨 시작.
칠성파늘. 그렇죠. 자, 등에 지고 다 같이 등에 지고 혼백상을 상이 조금 맞추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상은 내려주셔야 돼요. 혼백상을 시작.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머리에 잉어. 네, 다시 한번 좀 길게 갈게요. 칠성파늘 등에 지고 시작. 칠성파늘 등에 지고 등에 같은 의미예요. 등에 지고 등에 지고. 그렇죠.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혼백상을 머리에 붙여서 하면요. 칠성파늘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칠성파늘 해볼게요. 시작. 칠성파늘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자, 예림 씨, 보니 씨 둘이 시작. 칠성파늘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오!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한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죠. 잘해요, 진짜로. 네. 아, 정말 날 세우고 지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잘하실까봐 사실 저번 시간에 예습을 해오실 것 같아가지고 힌트를 안 드렸거든요, 오늘. 그쵸? 무슨 노래를 할지. 예. 근데 너무나 잘하시는데요? 근데 그나저나 이거 네. 1절 가사 칠파, 네. 칠성판을 등에 지고 네.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칠성판은 이제 그 관 속에 까는 얇은 널판이에요. 아, 칠성판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널판을 등에 지고 혼백상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영혼을 그 상을 차려주는 그 상이거든요. 살아 있을 때처럼 삼시세끼를 네. 그 상에 다 차려드리고 네. 뭐 술과 담배를 좋아하셨던 분이시라면은 그 상에 술과 담배까지 올리면서 네. 그렇게 살아 계셨을 때처럼 올리는 작은 상이에요. 네. 네. 굿소리답게. 그렇죠. 확실히 내용이 그런 네. 내용이 또 잘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이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곧 죽으러 가는 것만큼이나 이제 위험하다, 뭐, 그렇죠. 뭐 무섭다, 뭐 이런 저기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 번 더 들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강경자의 소리로 서우제 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강경자의 소리로 서우제 소리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게 2절까지 네. 준비는 해주셨지만 네. 저희가 1절에서 네. 여기까지를 좀 더 마스터하는 쪽으로 네. 방향을 잡는 걸로 하고 MC의 권한인가요? 두 분을 배려하는 마음인 거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소리를 배우시는 두 분의 어떤 체력 관리를 위해서 네. 두 분 좀 안배하는 차원에서 네. 좀 여기 어렵더라. 네. 물론 다 어렵겠지만 아, 네. 이 부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1절 배우고 나니까 후렴이 다시 좀 가물가물해서 기억 안 나죠? 네. 신기하죠? 이게 사람이 누구나 그런가 봐요. 신기하죠? 네. 자, 그럼 후렴을 통째로 다시 주문하시는 건가요? 아, 그 어이양 이 부분이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이양? 네. 어이양. 이 부분 어이양. 네. 자, 주문 하나 받았고요. 자, 보니 씨는요? 저는 칠성판을 한 다음에 등에 지고
네, 그 등에 지고 부분이 뭔가 어려워. 이렇게 등에 지고 할 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맞아, 올라갔다가 맞아, 맞아. 이게 좀 어렵고. 네, 어렵습니다.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소리를 다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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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네. 네, 후렴부터. 네, 네, 네. 아, 이 양 시작. 아, 다음에 훅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등에 지고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상을 자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실성판 같이 해볼게요. 성판을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칠성판을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잉어 칠성판을 등에 지고 재미는 있죠. 네, 재미는 네. 엄청 재미는 있어요. 이게 네. 신기하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네. 재밌는 거라고. 할 때 재밌는 거. 네. 이제 본절을 하고 있으면은 후렴을 잊게 되고 네. 후렴을 네. 하고 있으면 본절을 잊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되든 안 되든. 네,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깔끔하게 네. 쭉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소리 더 크게 내셔도 돼요. 네. 네. 마스크 핑계 대기 없습니다. 네. 예. 자신감 있이. 제 소리를 뚫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네. 아 시작. 아. 이렇게 짧은 소리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배우고 나니까 약간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려운 걸 해냈다라는 그 뿌듯함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무래도 복습이 또 중요해 보이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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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을 해야 이제 진짜 내 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예습은 안 해도 된다. 다음 주도 예습 안 해도 됩니까, 선생님? 제 이게 오늘로 끝인 건 거죠? 서우재 소리는 오늘로 끝이죠. 오, 네. 여러분 끝이랍니다. 너무 아쉽다. 저렇게 좋아해.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혹시 어떤 소리인지 정해졌나요? 이번 주에 너무 잘해주셔서 네. 노래를 좀 더 고퀄리티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아, 더요?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서우재로 가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아무튼 선생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네. 네네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도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서울 좋은 소리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역시 네. 우리 소리의 매력은 이 시원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 시원했던 날씨도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또 언제 추워질지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추워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겨울입니다. 근데 요럴 때 바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잖아요. 맞습니다. 기온차가 좀 클 때 요럴 때 여러분들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4명.